자, 이번 영상은 가성비 최고의 말벌 유인액 직접 만들어 쓰기입니다. 자, 올해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왔지요. 장마도 장마였지만은 요 며칠 동안 계속 비가 와가지고 진짜 근 일주일 만에 햇빛을 보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봉장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봉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올해는 작년에보다 한 말벌이 한 5배는 오는 것 같네요. 어떻게 된게 그냥 정신없이 와가지고. 아, 지금 또 왔네요. 이거 잡고서 딴지해갔다. 이거. 아, 정신없이 잡혔네요. 지금 연일 잡아도 뭐 끝이 없네요. 이것은 말벌 포획기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자주 들어가네요. 이틀 전에 쏟아놓은 게 이마치셨네요. 그리고 방금 한 5분 동안 잡은 게 이거예요. 이거 가까이서 볼까요? 이게 벌침이죠, 이게. 도객이 딱 나왔죠. 무섭죠, 이게. 그렇습니다. 말벌 유인액을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비싸게 돈 주고 하지 말고, 집에서 직접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포도로 만듭니다. 자, 이제 포도로 말벌 유인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피는요, 원료가 포도겠죠. 포도로 오늘 우리 마을의 그 부녀 회장님이 그 말벌이 하도 대들어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포도를 땄어요. 모두 땄는데 다 훑어왔습니다. 지금 양동이로 두 개니까 한 30kg 정도 되지요. 30kg에다가 그 절곡공이가 있고 막걸리가 4병이요. 그리고 설탕입니다. 설탕은 이제 미생물이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거 포도에도 당도는 충분히 있지만 이걸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을 합니다. 먼저 포도를 들어봐야겠지요. 어우, 양이 많다. 그냥 하지 않고 절구 쪄서 으깰 겁니다. 어차피 터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안 으깨진다. 생각보다. 주물르는 게 나은가? 에이, 주물르는 게 빠졌다. 이렇게 으깨가지고 터트리는 거죠. 터트리는 아꼈다. 바로 붙는 거죠. 으깨는 게 나을 것 같아. 먹는 포도인데 이렇게 아깝다. 오우, 어느 정도? 막걸리도 넣어봐야죠. 되는 막걸리인데 덕산 막걸리입니다.
여기다가 설탕을 넣어주면 이제 발효가 더 잘 되지요. 눌어붙어가지고 자, 데려다 볼까요? 이만치입니다. 한 25리터? 30리터 거의 될 것 같네요. 이 정도면. 이건 이제 공기가 잘 통해야겠죠. 호기성으로 발효를 한 보름 정도 시키면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유인액으로 사용하면 뭐 한 달 이상 돼도 되고 오래 못 쓰면 내년에 써도 되죠. 여기다가 뭐 매실액 같은 거 첨가시키면 아주 좋죠.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해야겠어요. 포대로 덮어야겠어요. 뚜껑을 그걸로 덮으면 안 되고 포대로 덮어놓고 빗물 안 들어가게 해놓고 이런 정도로 해서 뭘로 눌러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지인한테 얻은 건데요. 이거 말벌포획기죠. 이건 대야 이 밑에가 지금 대야가 엎어져 있는데 잭해지는 거지요. 여기다 놓고서 유인하면은 이게 말벌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는 이제 도치램프로 조져도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분풀이용으로는 좋을 것 같은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쇠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속으로 들어가면은 올라오게 됐죠. 올라오면 나가지를 못하는 거요. 여기 잔뜩 고이게 되는데 여기 몇 마리가 있어 바닥에. 요거를 돌치램프로 그냥 들이조져도 되는 거죠. 그것도 한번 시전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 이게 마무리입니다. 이렇게 덮어놓으면은 뭐 파리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놓고 빗물 안 들어가게 해서 한 보름 정도 그때쯤 되면은 이걸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간단하지요? 비용 들어가지 않고 만들 수 있는 게 이 방법입니다.